진행하고 운영하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후보자님. 네. 답변 태도에 대해서 한 말씀 조언 드립니다. 네. 제가 정확하게 세보지는 않았지만 7분 동안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으면 오늘 청문회는 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느 장소에서 국민들이 묻고 듣고 싶어하는 부분을 말씀하시겠습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으면 그 내용 속에 이유가 담기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기 전에 김복형 후보자가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이 사안은 위헌이다, 이 사안은 합헌이다 하는 대략적인 말을 듣기 위해서 오늘 청문회를 하는 겁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청문회에서 제가 수사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하는 말도 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그런 법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법 어디를 보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회피하라고 어떤 법조항, 인사청문회 법조항에도 없습니다. 자, 법조항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국민들이 궁금하실 내용을 의원들이 대신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이게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고 그래서 후보자로서는 고역일 수 있습니다만 그것과 관계없이 분명하게 본인의 소신은 이 자리에서 밝히셔야 되고 그것을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청문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후에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 자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신껏 말씀해 주시고 대법원장께서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할 때는 나름대로 김복형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기에 아마 추천을 했을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그러하기에 그러한 전문성과 식견, 지식 이런 부분을 소신껏 오늘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